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 도희야라는 영화입니다. 네, 5월 22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같은 날 개봉을 한 영화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갔던 영화가 1대1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고스트 메신저인가?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배두나 씨하고 김세론, 송세벽 씨가 나오는 도희야. 이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22일 날 개봉을 했고요. 119분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이게 그 촬영 회차 수가 28회. 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표적이 50회이고, 그 다음에 영린이 80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뭐, 독립영화죠, 정말. 현재 스크린이 302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급을 CGV 무비 콜라주에서 해가지고요. CGV 계열인 거죠. CGV 쪽에서 저도 봤는데, 상영 시간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CGV 쪽에서는 여러분들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봉일에 그러니까 5월 22일 날 13,000명 이렇게 동원했습니다. 이게 119분인데 깁니다. 길어요. 좀 더 말씀드리고, 자,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달림맞이 라는 분이고요. 제가 저희 청취자인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만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좀 100분이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 줄었더라고요, 팔로워 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저희 지금 5월달 영화 페이지가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페이지 오셔서 여러분들 뭐 최신 개봉작들 평가 써주시거나 또 써있는 걸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이 영화는 그 장편 데뷔작입니다. 정주리 감독이 각본까지 썼는데, 이게 그 후에 이제 각색 과정을 꽤 오랫동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각색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탓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유추가 되더라고요. 확실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쓰네요, 제가.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의 공식 초청이 되었고, 제작자 중에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계시죠. 요게 그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꽤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할 것 같은데, 줄거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반부에 스포일러가 좀 있고 후반부에도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 팜플렛에 써있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외딴 바닷가 마을에 14살짜리 소녀 도희, 김세론 양이죠. 김세론은 의붓 아버지 송세벽과 그리고 또래 아이들의 폭력으로부터 방치된 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 없는 그곳에 또 다른 상처를 안고 마을 파출소장으로 자천된 배두나가 나타납니다. 이 배두나 씨는 뭐 경찰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 그런 엘리트 젊은 경감으로 나오는데요. 그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가 들통나가지고 중앙 쪽에서 이쪽 지방 쪽으로 자천된 거죠.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이제 스포일러죠. 송세벽과 마을 아이들의 폭력으로부터 도희를, 김세론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이 배두나가.
하지만 김새론에게 찾아온 생애 첫 구원의 손길은 배준나의 비밀을 알게 된이 동성애의 동생이자다라는 비밀을 알게 된 용화로 인해서 다시 위태로워지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전부인 얘기예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좀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재미는 없었습니다. 뭐랄까 대중적인 재미를 기대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 흐름도 그렇고 장점과 아쉬운 점이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감독 혼자 그냥 떠드는 느낌, 뭔가 겉도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하지만 또 이제 장점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주어집니다. 영화를 보시면 뭐 동성애, 뭐 이주 노동자 차별, 착취, 또 공동체가 용인하는 폭력 이런 것들, 김새론이 폭력을 당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묵인해버리죠. 왜냐하면 이 송새벽이 이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경제를 거의 뭐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 독재 시대, 독재 개발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중첩이 되더라고요. 우리 위대한 대통령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좀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영화들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시길 원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꽤 분량을 많이 할당해서 각 부분에 할당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119분이잖아요. 거의 2시간짜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각하기를 좀 사유하면서 보시길 원하는 분들은 이 영화도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설국열차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저는 그 영화 자체가 하나의 큰 은유, 비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뭔가 계속 생각해야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심각하게 갈렸던 영화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 도희야 같은 경우는 설국열차보다는 좀더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나 아니면 조금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동성애 아니면 이주노동자 차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동폭력 공동체가 용인하는 그런 폭력들 묵인하는 폭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설국열차보다는 더 이야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더 뭔가 말할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참 아쉽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매장 가면 뭐 배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조금씩 퍼서 맛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 샘플 맛을 보는데 샘플 맛만 한 대여 개 보고 정작 그 아이스크림을 사지 못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즐기지 못한 느낌. 그한 가지 맛이라도 좀 즐기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야기보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아쉬운 지점이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영화가 이 도희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뭐 크게 두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자체의 어떤 감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면 인상적인 장면들 몇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이야기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중심적인 이야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분량이 많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이 이제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중심 이야기, 이 도희라는 그런 아이의 어떤 상황, 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채 성장하고 있다. 아,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게이 영화의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관객에게 좀 산만하게 다가온다. 왜냐면 동성애 얘기도 하고 이주 노동자 차별 뭐 착취 이 얘기도 하고 좀 산만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친숙한 우리 이야기라도 좀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항공주처럼. 그런데 이 영화는 너무 산만하게 모든 것을 담으려고 욕심을 냈던 게 아닌가. 아쉽네요. 동성애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두나를 위한 설명이죠. 동성애자다. 그래서 그 감독 그 인터뷰한 걸 보면은 상처를 입은 어른이 상처를 안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돌봐주게 되는 그런 영화다. 그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구출해주는 뭐 그러한 이야기다. 그런 마음으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위한 장치인 거죠. 동성애자고 이미 그것 때문에 한번 뭐 결별의 상처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편견을 받는 그리고 차별을 받는 지방으로 좌천됐으니까 그런 장치 설명인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이 영화에서 후반부에 가면은 약점을 잡히게 되는 그 송새벽한테 그리고 편견을 받게 되는 그런 장치로 쓰이죠. 사실 그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도 조금 좀 너무 좀 어거지로 생각되는데 에이너가 갑자기 이제 뽀뽀를 해요. 키스를 하게 되는 장면을 송새벽이 보게 된다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좀 어거지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동성애에 대한 차별 혹은 아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너무 지루해요. 그 감정선이 너무 지루합니다. 굉장히 길게 끌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장면들의 암시를 통해서 아, 배두나가 혹시 동성애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쫓겨왔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부터 한 5분, 10분 정도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암시를, 비유를 통해서 계속 얘가 동성애자일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감독이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혹은 그냥 대사 하나로, 혹은 장면 하나로 처리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시간을 끌었나. 심지어 동성애 애인이 이제 배두나 씨를 찾아서 내려오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거기서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영화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 차별을 비판하는 그런 취지로 그 장면을 넣었던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영화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제가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배두나 씨하고, 김새론 양하고 이제 목욕을 하는 씬이 몇번 나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홀딱 벗고, 이제 목욕을 한다는 것은 같은 욕탕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배두나 씨하고 김새론 양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배두나 씨가 김새론의 맨살을 만지는 거를 굉장히 머뭇거리는, 그렇게 보이는 장면, 그렇게 보이는 묘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목욕탕 씬마다. 그냥 이렇게 만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질까 말까, 만질까 말까, 그러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한몸 지금 추스르기도 힘든데, 좌천되어 왔고 또 결별의 아픔이 있으니까. 내한몸 지금 추스르기도 힘든데, 이렇게, 폭력에 노출된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혹은 뭐, 그러한 부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설정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런 심리를 나타내는. 하지만 마치 배두나가 여성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같은 여성인 이 김새론, 아이잖아요. 거의 뭐, 중학생 정도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아이의 맨살을 만지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 김새로는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 청소년의 이미지로서 이 영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회가 그리고 어른이 청소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이 영화의 밑바탕에 흐르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두나 씨의 그러한 행동들, 그런 묘사들, 장면들 보면은 마치 동성애자는 아이에게도 어떤 성적인 느낌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성애자분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막, 맨살 만지는 것도 막, 머뭇거리고 막 하나요? 이것이 좀 더,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또 편견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장면들을 계속 보이는 거 보면은. 연출을 하시고 각본을 쓰신 분이 정주리 감독님이신데,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구상하신 건지, 직접 어떤 그런 동성애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상상으로 그냥 자기가 지어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 욕탕에 둘다 홀딱 벗고 있어서 그런 건가? 아, 정말 잘 모르겠네요.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굳이 이런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더 역으로 오해를 할수 있는, 장면인데 말이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이제 이주 노동자의 차별과 착취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부분들이 어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에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맞는 사람, 구타를 당하는 그 외국인 사람들이 조금 그냥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고, 뭐, 안타깝다. 그런 느낌만 들 뿐이고, 뭔가 좀 이렇게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꼭 자극적으로 묘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좀 극적인 감흥이 들진 않더라고요, 영화적인. 그리고 또 공동체가 이 마을 자체가 이 성세벽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폭력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를 하죠. 거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 송세벽 씨가 이 마을에서 유일한 젊은이이고 이 어촌 마을에 이제 일꾼들 외국인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인력 공급책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경제 활동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뭐 맞든 임금을 착취당하든 그런 것들보다도 송세벽을 잡아가면 내 돈벌이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본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서서 이제 배두나 씨가 송세벽 씨를 계속해서 건드는 거죠. 이 김새론이 폭행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군사 독재 시절의 어떤 개발 문제 그리고 그 영화 소설의 원작이긴 한데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 최민식 씨도 나오는 그 영화처럼 어떤 외부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들어와서, 이 불합리한 체제를 침범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전복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체제 전복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그 권력에 맞서서 체제 전복시키지 않고, 어떤 새로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불합리한 체제를 전복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또다시 그 새로운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베드나 씨는 마을 공동체 안에 불합리한 것들, 그런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아이만, 김새로운 양만 그냥 구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할당된 분량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예상 범위 내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빨랑빨랑 전개됐으면 좋겠고, 배두나나 김선훈이 빨랑빨랑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어떤 인물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감정을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대감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줄기라고 하면은 이제 김새론이 폭력에 휘둘리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김새론 양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됩니다. 얘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할까? 왜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이런 것들. 애정결핍이 굉장히 심한 아이입니다. 송새벽이 김새론의 친아버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기를 내버려두고 도망갔죠. 그리고 할머니라고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폭력을 묵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애정결핍이 심해서 베드나에게 정말 굉장히 무섭게 집착을 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그것이 이제 모든 애정결핍의 표현인 거죠. 자존감이 없어서 이 베드나가 자기를 떠나가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베드나가 나를 떠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또 매달리게 됩니다, 베드나한테. 근데 또 이제 그 말이 또안 먹히게 되면은 어떤 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폭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기들을 다 깨부수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폭력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그 폭력이 무의식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 욕구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짜임새 있게 얽히고 설키면서 김새론의 그런 심리 상태, 이 아이가 정말 앞으로 크면 괴물이 되겠구나, 더 망가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단지 이 김새론 양이 배두나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그런 동기로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 아이가 문제인데, 지금.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더더욱 망가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관객들이 이 인물과 혹은 배준나의 선택이라든가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납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관객들이 좀벙 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웠고요. 특히 그 어려서부터 폭력으로 성장한 아이는 그 폭력이 대물림 되죠.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인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뭔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을 때리거나 집기를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뭐 동물들 같은 거, 동물들을 막 괴롭히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왜냐면 그렇게 커왔으니까,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이 영화에서, 김새론 양에게 투영돼서 나타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 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꽤 인상적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영화 시작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나 그 마더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원빛이 나오는 그 영화의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좀더 친숙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상적인 장면은 그 영화 시작하면서 이제 도희가 김새론 양이 두꺼비를 한 손으로 잡고 있고 이제 무당벌레를 그 앞에 갖다 놓는 먹으라고
그런 식의 이제 그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 아이의 폭력성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먹이 사슬 내에서 포식자가 어떤 동물을 먹는 장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먹이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먹이를. 이 아이가 이미 그런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면은 꽤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영화가 좀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지루하게 그냥 설명을 계속 하는 바람에. 그리고, 배두나 집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될 때, 이 김새롬 양이 배두나 씨의 그 경찰 모자를 한번 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배두나 씨에 대한 동경?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뭐 군인 뭐 제복 입은 걸좀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 아이가 힘에 대한 어떤 갈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힘.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완장 하나 찼다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아무것도 아닌 완장 하나 찼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뭔가 좀 제복 하나 입고 모자 하나 딱 쓰고 있으면 뭔가 좀 힘을 얻는 것처럼 어깨가 좀 올라가고 말이죠.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리고 조금 이해하지 못할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좀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김새론이 후반부에 가면은 배준아가 김새론을 성추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모략을 당해서 이제 김새로운이 경찰서에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성 두 명과 함께. 그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죠. 배두나가 네 몸을 만질 때 어디를 만졌는지 한번 이 인형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봐라. 그러니까 김새로운 양이 그 인형의 하체를 이렇게 막 만져요. 웃으면서 막 만집니다. 그런 것도 왜 갑자기 얘가 이런 짓을 하는가? 실제가 아닌데 그것이. 이 김새로는 배두나가 이미 동성애자인 것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배두나가 자신을 사랑하며 아끼고 있다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애정결핍이기 때문에. 즉, 이것으로 자신을 배두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하체를 막 만지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나는 배두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고 싶었던 거죠.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착각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씬은 이겁니다. 이제 배준하 씨가 김새로운 양과 함께 떠나는 것이 암시되면서 이 영화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차마 버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장면은 그 감독의 의도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거죠. 외로운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외로운 사람을 껴안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뭐 그러한 말이겠죠. 배두나 씨가 처음에 그냥 차 타고 그냥 떠나요. 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옆에 앉아서 운전하는 순경이 아이 도희가 정말 무섭다. 나는 이 아이의 속마음을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도 벌써 이 아이가 뭔가 좀 깨림칙하다는 것을 의문스럽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두나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아이가 단순하게 폭행의 피해자인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아이는 뭔가 이상해. 속을 알수 없어. 뭔가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벌써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배두나 씨는. 그래서 이 배두나가 다시 돌아가서 이 도희를 껴안는 것으로. 그리고 함께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맺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느낄 때는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뭔가 좀 짠한 그런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과연 배두나가 맡은 그런 인물의 자연스러운 감정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거진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감이 이렇게 크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죠. 뭐, 이 영화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제가 봤고, 또 한공중, 그다음에 플라이트 그두 편의 방송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 사회의 어른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깔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청취자께 들려드릴 수 있는 영화이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너무 이야기가 산만했던 것 같고요. 전혀 관객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하지만 분명히 이 영화의 장점은 우리 사회가 지금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동성애 차별,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착취 차별, 그다음에 공동체가 또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것을 내버리는 그런 묵인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분량도 꽤 길게 할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유하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화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 영화가 전문가 평점이 6.2입니다. 5점짜리가 3개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5점짜리를 3개 줬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하는 평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과 말하려는 것의 어긋남,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평가를 주셨는데,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런 평가가 아닌가, 한줄 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한공주를 뛰어넘을 순 없더라고요. 한공주 같은 경우는 한 여고생이 겪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한번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이야,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부조리라든가 문제들을 이 영화의 배경 안에 여러 군데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엮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공주만큼의 그런 묵직함이 전해져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아쉬움은 감흥이 없어요. 좀 건방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든 느낌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냥 차라리 김기덕 감독의 1대1을 대놓고 까는 그런, 예? 아주 직설적인 그런 영화가 더속 시원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1대1은 스크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얼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 그다음 트위터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5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은 무슨 영화로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 너무 충격이 크네요, 제가. 출혈이 너무 큰데. 그 다음 영화를 뭘 선택해야 될지, 개봉작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글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고르는 영화들마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이 영화가 한공주보다는 스크린 숫자가 100개 더 많게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두나 씨라는 그 배우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배두나 씨가 연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신세계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최민식 씨가 맡았던 그러한 것처럼 이 영화에 안정감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배두나 씨의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영화 보셔도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만 한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죠.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영화를 들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